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266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20명을 제외한 1,246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923명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도 323명이 확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서 334명이고 사망자는 15명 늘어서 지금까지 2,78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인구 대비 79.5%인 4,084만 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것은 전체 인구의 70.9%인 3,642만 명입니다.